싱크대에 물기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자주 생기는 하얀 물때, 이 물때는 유독 여름에 더 심해지는데 이걸 방치하면 굳어버려 닦기가 더 어려워진단다. 그래서 오래된 물때는 수세미로 문질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지. 야이 띠르초, 이렇게 싱크대가 하얀 물때로 가득할 때 쉽게 청소하는 법 알려줄게. 빨리 알려주세요. 이 하얀 물때는 알칼리성인데 반대의 성분인 산성으로 쉽게 제거가 가능하단다. 우선 물에 구연산을 넣고 섞어줘. 미지근한 물에 더 빨리 녹아요. 희석한 물에 스펀지를 적셔 싱크대를 닦아줘. 적셔서 닦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분무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분자가 날아다닐 수 있거든.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지만 분무기를 사용한다면 마스크와 보호장구는 꼭 착용해야겠지. 네, 명심할게요. 심한 물때에는 휴지나 키친타올에 구연산수를 적셔 붙여둔 후 일정 시간 방치해두렴. 이제 잔여 세제가 남지 않게 물로 헹궈주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해주면 청소 끝! 벌써요? 반짝반짝한 싱크대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린스나 바세린을 마른 걸레에 묻혀 골고루 닦아주면 싱크대가 코팅이 되어 이전보다 물때가 덜한 것을 볼 수 있단다. 오늘은 하얀 물때 제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 수세미로 힘들게 닦지 말고 구연산으로 해결해보렴. 그리고 궁금한 청소법이 있다면 댓글 남겨줘. 이 할미가 해결해줄게. 할머니 최고!